여러분 안녕 강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프닝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머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종묘시장을 갈 거예요. 요즘 약간 그 빈티지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 똑딱이 디카랑 이런 캠코더 같은 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약간 빈티지 구제 옷 같은 것도 구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키워드만 모으면 뭐다? 종묘시장이다. 그래서 종묘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빈티지 룩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하는데 일단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보다나 봄꽃 에디션? 근데 너무 잘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켰다. 여기를 이렇게 펴 있죠? 이걸 이렇게 눌러. 짜잔. 대박이죠? 그 붙임머리 후기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귀찮지 않고 너무 만족하고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영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샤워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두 번씩도 하거든요. 이제 트리트먼트를 또 부드러운 걸 하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이게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8피스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막 귀찮고 막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귀찮지 않아요. 아주 만족 중이기 때문에 가을에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그냥 리터치를 한 번 더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입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꼬불꼬불 스트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잘 입고 다녔던 이 나시를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최근에 구매를 한 얇은 시스루를 사가지고 이거를 입어줬고요. 약간 그 빈티지한 느낌스죠? 밑에 치마는 수원 행궁동에서 구매한 빈티지 제품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약간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런 거에 어울리는 치마고요. 그리고 신발은 더워서 못 신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신어줬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입어줬고 가방도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런 가방을 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카만 있으면 완벽해. 아니면 캠코더. 그리고 동대문에 제가 키티 전시회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갔다 올 겁니다. 오늘 하루 재밌겠다. 화이팅! 짜잔, 도착! 3번 출구에 내렸고요. 일단 시작부터 감성이 미쳤다. 이거 봐요. 대박이죠? 요새는 카스테이프 아니고 USB인가 봐요.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데거든요. 일단 제가 찾아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타는 유통. 이갬성이다, 이갬성. 저 좀 예쁜데? 그렇지 않아요? 와, 온무덤, 온무덤. 야, 골라요. 와. 귀여워, 뭔가. 프라다다. 우와, 짱 신기해. 대박. 와, 미쳤다. 이거 아는 사람. 블랙베리. 미쳤다. 헐, 이거 썼어. 나 이거였는데. 아, 뭔가 못 건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약간 불안하거든요? 루스라는 곳이에요. 여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우와, 짱 넓은. 반유니 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우와, 엄청 컬러풀. 이 색깔 예쁜데? 요런 느낌. 우와, 이건 뭐야? 키즈인가? 이거 예쁘다. 그죠? 너무 크긴 한데 이 로고가 너무 귀여워. 여러분 저 기빨렸어. 사람들이 너무 싸워. 약간 옷은 포기하고 카메라를 보러 가려고요. 너무 기빨려.
사장님 이거는 얼마예요? 25만 원. 혹시 캠코더 중에 좀 저렴한 거 있을까요? 캠코더는 25부터 시작. 아 그래요? 찾는 모델이 있으세요? 아니 뭐 딱히 있진 않은데 뭔가 조그만 캠코더 아니면은 디카로 좀 저렴한 걸로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가격대는 얼마 정도? 10만 원 선. 구하는 건 10만 원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여기 새 거거든요. 네. 얘도 배터리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네. 네. 꽂고. 네. 네. 너무 예뻐요. 배터리 하나 더 챙겨. 오, 우와, 감사합니다. 이건 충전을 어떻게 하나요? 충전기 드릴 거예요. 아, 네. 우와, 너무 예뻐. 우와, 여러분 샀어요. 예쁘죠? 너무 예뻐.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아, 예쁘다. 우와, 여러분 화질이 어떤가요? 짜잔! 여러분 동묘 갔다가 여기 왔어요. 동대문 헬로키티 전시. 너무 귀엽죠? 저 동전 지갑을 사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늦게 와서 없을 듯. 두루두루두. 짠! 이거 봐요. 예, 이거 미리 사가지고 왔어요. 티켓표 2만 원이고 꽤 볼만하다고 해서 포차코랑 키티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리틀 트윈스타예요. 귀엽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 저 옆에. 묻고 싶어요. 왜 제작했는지. 저는 마멜 중에 얘가 좋아요. 이 빨간색. 빨간색은 좀 귀여운 것 같아. 우와, 귀여워. 미쳤다. 미친 거 아니야? 재봉틀이야. 우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미쳤다. 미친 거 아니야? 헐,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세면대. 키가 바나나 아이스크림 라지 사이즈 컵 4개 정도래요. 진짜 너무 귀엽다. 저 라디오는 뭐야? 귀여워. 여기 봐요. 여기가 완전 포토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티 액자가 쫙 있고 키티 인형이 이렇게 완전 크게 있어요. 와, 키티다, 키티. 키티 인형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굿즈샵에 들어왔고요. 예전에 이런 키티 진짜 좋아했었는데. 너무 귀엽죠? 귀여워. 너무 귀엽다. 헐, 이거 봐요.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키키라라? 뭐 얘네도 있어요. 헐. 예뻐.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구름 탄 거 봐요. 이거 좀 어려운데? 우와 이거 봐요. 포차코. 포차코 있고 여기 키티도 있고 한교동도 있고. 우와 귀여워. 이거 명함 지갑이야? 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파우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왔어요. 동묘에서 살짝 많이 비가 빨렸는데요. 하지만 집에 왔으니까 다시 텐션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동묘에 간 이유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고 나머지는 약간의 구제시장을 구경을 하면서 예쁜 게 있으면 사와야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내향형인 저는 너무 힘든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예쁜 디카를 사왔잖아요, 여러분. 짠짠짠. 이 케이스는 사장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캐논 것도 있었는데 그건 뭔가 너무 세월의 흔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고 싶다 하면은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 아니면은 동묘에 있는 진명컴퍼니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명컴퍼니가 유명해서 갔는데 딱 있길래 사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실버핑크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샀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하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또 포인트가 이렇게 켰을 때 보이세요? 이 하트가 막 왕왕왕왕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고
너무 감성 있지 않나요? 확실히 예쁩니다. 이거 봐요.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영상도 꽤 잘 찍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관심 있게 사실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이렇게 배터리가 있고 메모리 카드가 있을 거잖아요. 요즘 쓰는 그 메모리 카드를 넣는 형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쓰기가 편할 겁니다. 어쨌든 요 아이를 25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요새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것도 30만 원짜리인데 여기를 보면 약간의 그 스크래치가 좀 있어요. 보이세요? 이 화면에 약간의 그게 좀 흠이다 이러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다른 거랑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근데 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고대했던 요 디카를 사왔고요. 그리고 요렇게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주셨는데 거의 새 거예요. 이게 제조년월이 2007년이네요. 15년, 16년 정도 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헬로키티 전시회를 갔다 왔잖아요. 굿즈가 다양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동전 지갑을 사려고 했는데 키티는 다 품절이더라고요. 뚝심 있게 사오지 않았지만 짜잔, 요걸 사왔습니다. 귀엽죠? 리틀 트윈스타. 여기 안에다가 수영 카드를 끼고 다니려고.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안에 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 그러고 대박인 거, 요 헬로키티 키링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50주년을 행복해하는 이런 키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구름에 타고 있는 천사 키티입니다. 이렇게 뒤에 날개도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귀여워. 근데 이걸 산 이유가 뭐냐, 이걸 다는 거죠. 벌써부터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거 좀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얘까지 있는 거지, 이렇게. 너무 귀여워. 여러분,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을지로에 갈 거예요. 그래서 또 둘째 날 OOTD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든 목걸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위에는 시엔느의 얇은 긴팔 입어줬고요. 클로 스튜디오의 레이어드 원피스 입어봤고, 그리고 밑엔 청바지 입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 거고요. 을지로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고 싶은 데도 있긴 한데 디카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봅니다. 그럼 고고! 오, 여러분 여기에요. 그랜마 캐비넷. 노래방을 개조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가볼게요. 빈티지 같아요. 이건 뭘까? 귀엽죠? 반지도 있어요. 예쁘다. 예쁜데 이거? 이거 봐요. 다마고치. 귀여운 마멜이다. 스티커를 사야 되거든요. 카메라에 붙일 소품들 있는 거. 너무 신기해요. 이게 다 있나 봐. 이거는 여기. 우와. 모자도 있고요. 우와. 뭐야, 귀엽다. 귀엽지 않아요? 뜨개질? 이거 봐, 귀엽지 않아요? 예쁘다, 이거. 가방에다가. 괜찮지 않냐며. 마지막 밤은 액세서리 존 같아. 예쁜 거 많다. 예쁘네요. 근데 가격대가 좀 있다. 예뻐, 깜장색. 이거 귀엽다, 그쵸? 이런 귀여운 뽀빠이 컵도 있어.
게임기도 있어요. 진짜 되나? 어? 진짜 되네? 여러분, 지금은 카페를 갈 거예요. 을지로 삼가역 쪽으로 넘어갈 건데 도보로 5, 6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커피 마시고 이거 스티커 꾸미기 하고 그리고 또 옷을 구경하러 갈 거예요.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짜잔, 도착입니다. 2층, 3층인가 봐요. 아, 뭔가 다 빈티지한 느낌이에요. 여기다. 도탑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무서울까? 핸드드립 커피 네. 아이스로 하나 주세요. 핸드드립 아이스로 하나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포토존. 포토존. 고민했던 사실을 나한테 대견해. 계세요. 탕도 주시면. 오래 보지 말고. 요걸 샀어. 그러다 보니까. 예쁘죠. 혹시 중도 나오고. 요걸 샀어. 네, 자세히. 근데 사자가 있다. 촌스러운 감성이 딱인데. 감성. 미쳤다. 배경 화면. 길 가다가 딱지들을 만났어요. 자매 딱지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던 코스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고 말해주고 사진도 찍었답니다. 모습. 저는 이제 지금 꽃밭이라는 소품샵에 가고 있어요. 키링도 귀여운 게 진짜 많고 액세서리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뭘 좀 하나라도 사와보려고요. 에어팟 케이스가 지금 부재 중이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도착. 여기도 계단이 엄청 많아요. 다이어터들은 여기를 필수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예쁘다 이거. 케이스를 찾았어요. 요 라인으로 사면 될 것 같아. 요거 아님? 요거. 아, 너무 귀여워. 이 콤 너무 예쁘다. 갔다 왔는데 꽃밭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다 지르고 싶은 거를 참고 몇 가지만 사서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빈티지 의류 파는 곳을 갈 거예요. 마지막 코스입니다. 에트라는 곳이고 미디 길이의 치마를 한번 건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에트를 찾고 있었는데 길을 찾았거든요. 근데 가는 길이 좀 어려워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서울 부동산을 끼고 이 작은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 여기입니다. 401호. 4층인가봐요. 저 엘베를 기다립니다. 우와, 진짜 옛날 엘리베이터야. 대박.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있다는 게? 신기해.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아, 여기 있다. 찾았어요, 리프트.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예쁘죠? 위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요. 입어봐야지. 엄청나게 발라야 될 것 같은 느낌. 패턴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좀 부해 보이죠? 팔이 진짜 얇아야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네요. 무언가를 샀는데요. 제가 뭘 샀는지는 하울을 한번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예쁜 옷 셀렉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자. 여러분, 집에 와서 조금 일을 하다가 쉬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산 거를 하울해 보도록 할게요. 봐봐요, 여러분. 진짜 귀여운 거를 사왔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 여기도 이렇게 토끼 모양이 되어 있고요. 토끼면 이런 귀여운 토끼 비즈가 있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색감이라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방에 걸고 다니는 거죠.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귀여워. 그리고 두 번째는 짜잔. 엄청 귀엽죠? 이게 케이스가 진짜 특이해요. 이게 랩 같은 거고 케이스를 이렇게 열면 되는 거거든요. 짠짜잔. 딸기랑 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또 같이 사왔거든요. 이렇게. 아, 귀여워. 너무 예쁘죠? 이런 딸기 키링은 잘 못 본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지를 사왔습니다. 원래 딸은 하트 그려져 있는 걸 사려다가 실버가 좀 더 무난할 것 같아서 샀어요. 빈티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쁘죠? 이게 엄지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엄지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7,000원인가?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싸게 예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옷을 샀는데요. 짜잔! 이 옷을 결국에 샀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디테일들이 있고 버클도 있고 옆에 자크가 있는데 자크도 이렇게 옆쪽에 있고 뒤에는 고무줄이고 그래서 아까 입었던 것처럼 그 약간 겹겹이스트로 입어주면 너무 예쁠 여름 컬러인 것 같은 거예요. 요거는 제가 조만간 찍을 OOTD 영상에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 사오지 않았지. 왜냐면 여름 OOTD를 곧 찍고 싶어가지고 하나 사왔습니다.
둘 다 한 4만 5천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요즘 옷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구제 옷을 사도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퀄리티가 훨씬 높아요. 약간 요런 질감의 옷인데 위에다가 좀 비치는 것들을 겹겹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색도 나랑 웬만큼 맞는 색이라서 샀습니다. 요렇게 예쁘죠? 확실한 건 제가 동묘보다 을지로가 더 내 감성에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약간의 그 레트로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디카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한번 사진 찍고 돌아다녀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뭔가 설렜어요, 오랜만에. 너무 예뻐요, 내 카메라. 이걸로 또 다른 곳을 찍으러 또 가보기도 하고 레트로한 곳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댓글로 추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돌아다녀 볼게요. 그럼 오늘은 빈티지 감성, 레트로한 감성을 다음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 여러분 포근한 하루 되시고요. 조만간 재밌는 것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럼 안녕! 바이바이!